3분만 들으세요. Just 3. 정부가 지정한 규제지역, 종류도 여러 개고 각 지역마다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규제는 어떻게 찾아보는지 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규제지역들이 있지만 지정지역이라고 불리는 투기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규제의 강도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의 순으로 높아지고요.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에도 해당되고요.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됩니다. 세 지역 모두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을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내년 1월부터는 DSR 규제가 40%로 적용되는 것도 기억하세요. 투기지역은 지정지역이라고도 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3에 의해 지정됩니다. 서울특별시 15개 자치구와 세종특별시 내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모두 적용받으며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득세에 따른 세율의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의 1항과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해 지정됩니다. 수도권 일부인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의 일부,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 지역, 대전시, 대구시, 창원시의 일부 지역 또한 지정되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거래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LTV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분은 20%, 15억 초과 시에는 대출 금지입니다. DTI는 최대 40%까지 적용이 되고요. 또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에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이 제한되고 즉시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그 밖에도 재건축 단계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걸리고요. 청약 관련해서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9억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이나 분양권은 일부 예외 사례가 아닌 이상 최대 10년간 전매 제한이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법 제63조에 의해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에 의해서 지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전부 포함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지역들이 포함됩니다. LTV는 9억 이하 50%, 9억 초과분에 대해서 30%로 적용이 되고요. DTI는 최대 50%로 적용됩니다. 청약에 있어서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1순위 자격 요건을 가지지만 재당첨 제한 기간은 7년으로 적용되고요. 이런 규제지역이나 규제 범위를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법령 정보를 검색하여 최신 법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